안녕하세요 농업인 여러분, 오늘 저는 작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훌륭한 해결책인 트리코데르망륜 TRICOJHCT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리코데르마는 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균을 파괴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균입니다. 이 균은 유해균을 공격하여 성장과 확산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트리코데르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토양 유형과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쌀, 채소, 육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물에 트리코데르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코데르마를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트리코데르마를 토양에 섞거나 물에 희석하여 작물에 관계하면 됩니다. 트리코데르마가 토양에 들어가면 빠르게 작용하여 유해균을 제거하고 작물을 보호합니다. 트리코데르마는 유해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작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작물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고 저항력을 높여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트리코데르마가 인간과 환경에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트리코데르마를 사용하면 작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점을 통해 트리코데르마가 농업인 여러분의 작물 보호 및 성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리코 JHCT를 사용해보고 직접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drpland.vn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